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폼페츠입니다. 오늘은 완전 캐멋진, 완전 잘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왕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왕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왕캐입니다. 이런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곳에 귀한 분을 모셔보았어요. 그럼 이제 완쌤의 흑역사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10년 전 그림이에요. 보니까 그림 중에 타블렛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전 그림은 마우스로 그리신 건가요? 네, 타블렛을 구매하기 전에는 마우스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는 게임에 사용되는 노트그래픽으로 처음 CG에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쌤이 그리셨던 캐릭터들의 대부분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혹시 크크크 하는 중2병 감성에 젖어 있었나요? 중2병 한창 그럴 시기였었죠. 지금도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죠. 사실 저도 가끔 제 안의 흑염룡이 눈을 뜨곤 한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대체적으로 게임 일러스트 같이 갑옷을 입거나 혹은 중세 스타일이 많이 나는데 혹시 따로 영향을 받은 것이 있나요? 이때 무렵에는 반지의 제왕이나 베르세르크 같은 그런 좀 묵직한 세계관들을 좋아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도 그런 세계관의 디자인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녹아들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 봤던 작품들이 완쌤에게 영향을 주었군요. 이 그림은 유난히 섬세하고 작업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혹시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그림은 학생 때 처음 도전해 본 공모전 그림이네요. 제가 어릴 때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고마운 그림입니다. 완쌤이 중학생 때 공모전에서 수상한 일러스트인데요. 수상을 한 것 이상으로 정말 완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무태 방식의 그림이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무태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작업의 느낌을 빠르게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외로도 작업의 수정이 편리하고 작업 방식 중에 가장 제약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2015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완쌤의 그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작업 방식과 예전의 작업 방식의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느껴지는 분위기나 스타일의 지향성은 지금과 큰 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때는 추구하는 방향을 더 반실사촉을 의식을 하면서 그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방식이 드로잉 우선보다는 터치감과 덩어리감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쌤을 통해 직접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고 보니 SD와 배경도 정말 귀여워요. 완쌤의 스피드 페인팅으로는 주로 LD가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SD 스피드 페인팅도 찍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귀여운 SD 캐릭터도 정말 좋아하는데 시간을 내서 해본 적은 많지 않네요. 기회만 생긴다면 즐겁게 작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쌤의 그 기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완쌤만의 어마무시한 선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태였다가 선화로 작업 방식을 바꾼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때는 하던 작업 방식에서 약간의 한계를 느꼈던 시기이기도 했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스타일을 더 만화 지향적인 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화를 더 많이 활용하는 그림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의 작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또 멋진 완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신 것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캐릭터는 TCG 일러스트 작법서 표지로 나온 캐릭터네요. 소문으로는 실존하는 아이를 그리신 거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만 사실은 원장쌤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루아라고 하는데 그 고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원장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아의 정체는 여기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또 잠깐, 저기 고양이를 들고 있는 남자는 혹시 원장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 고양이인가요? 응? 어허, 질문을 이렇게 설계를 하시다니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한쪽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주얼 일러스트, 다른 한쪽은 무거우면서도 분위기 있는 일러스트예요. 혹시 완쌤 안에 두 명의 인격이 존재하는 건가요? 밝은 쪽은 완이라고 하고 어두운 쪽은 캐라고 합니다. 보통 캐라는 인격이 지분이 훨씬 많죠. 재치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컨셉의 일러스트가 많이 있어요. 혹시 캐릭터를 그리기 전에 따로 하는 일이 있나요? 언제나 신선한 영감을 얻기 위해 평소 그림에 대해 늘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화, 그리고 만화, 소설, 게임 등 가리는 것 없이 여러 작품을 보면서도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언제나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시는 완쌤께는 그림을 얼마나 그리시나요? 보다는 얼마나 주무시나요? 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하루에 얼마나 주무시나요? 잠은 늘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잠을 일단은 충분히 자둬야 작업도 더 잘 되고, 뭐라 해야 되냐, 그림의 신께서도 영감이 더 잘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한 작품 활동과 건강 그리고 집중력을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너무나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완성해내시는 원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언제나 멈추지 않고 성장해가는 것이 계속되면 좋겠네요. 아, 너무 멋져요. 마지막으로 현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창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꿈을 키우는 학생분들, 그때가 가장 열망과 열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열망과 그리고 열정을 하고자 하는 일에 쏟아붓는다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림 잘 그리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자, 영상 뒷부분에는요 완쌤의 그림 1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